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누구보다 오늘 이 자리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여러 애널리스트 분들 가운데 반도체 시장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제 기억으로는 강세론을 주장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 어떻게 인사부터 하시겠습니까? 사과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인사부터 하실래? 사과부터 하실래? 아, 저희는 사과는 잘 안 하죠. 아,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네.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연초에 굉장히 제가 좋은 뷰를 예. 아마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혹시 제 기억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제가 1월 달에 나와서는 그 얘기는 드렸어요. 아마 김 프로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삼성전자 네. 장중에 9만 6천 원 갔을 때 지금이라도 쫓아 사야 되냐 할 때 제가 딱 그 얘기는 드렸습니다. 저점 매수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아, 9만 6천 원을 저점 매수라고 말씀하셨죠? 아니죠. 그때 쫓아 사야 되냐고 물어봤죠. 1월, 네. 1월 초에 나왔을 때. 그거를 따라갈 건 아니고 저점 매수를 예. 하셔라. 어차피 기회는 말씀. 많은 거. 그리고 삼성전자는 네. 산업에 어떻게 보면 큰 중심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네. 큰 그림에서 접근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그 삼성전자 주가 뭐 좀 아쉽지요. 사실은 시장 기수 대비. 아쉬운 정도 아니죠. 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도 보시면 10월 말에 삼성전자 주가가 5만 6천 원이었어요. 언제? 작년 10월 말에 2020년 네. 10월 말에. 네. 근데 두 달 한 10일 만에 네. 장중 9만 6천 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네. 시가전 1등 기업이 주가가 70% 올라왔어요. 사실은 정상적인 그런 급등 국면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주가가 좀 급하게 간 측면이 있고요. 다만 방향성하고 전체적인 그 산업의 그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 상으로는 네.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실제로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비관론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네. 막상 저희가 산업에 있는 분들 그리고 기업체들의 그런 실적들 이런 걸 점검해 보면 네. 뭐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는 단기 실적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2분기는 어떻게 보면 업황이 제일 안 좋을 때도 실적이 당연히 잘 나오겠죠. 메모리 가격이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하고는 달리 네? 생각보다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노트북 관련해서도 최근에 일부 의견이 있는데 노트북도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도 지금 오늘도 제가 체크해보니까 플러스 성장을 얘기하는 산업에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노트북이요? 예, 노트북 수요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 오늘 좀 설명드리고 네?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사실은 2017년, 18년에 가격이 오를 때 네. 서버 디램이 많이 올랐죠. 근데 서버 디램이 올랐는데 그때 재밌는 거는 2018년 그리고 2017년 보면 스마트폰 시장은 뭐 플랫 또는 마이너스 성장했고요. 네. 뭐 PC 수요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PC하고 스마트폰이 좋아가지고 빅사이클이 온 게 아니라 서버가 좋으니까 나머지 반도체 가격까지 같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노트북이 예를 들어서 전체 수요에서 PC 수요가 D램에 한 13% 되고 네. 노트북이 그중에서 한 8% 됩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이 한 5% 되고 네. 그리고 서버가 한 35%, 모바일이 40%인데 이 노트북도 생각보다 좋지만 그 수요가 나쁠 때도 D램 가격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를 예를 들시면 PC 수요가 상당히 좋았죠. 재택근무 때문에. 네네. 근데 PC D램 가격은 빠져요. 또 반면에 작년 1분기는 PC D램이 안 좋았죠. 네. 그러니까 PC 수요가 안 좋았는데 D램 가격은 또 오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꼭 수요 PC 수요 안 좋다고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이건 약간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커렉션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네. 서버 D램을 많이 만들겠죠. 서버가 좋으니까. 그러면 PC D램이 공급이 부족해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PC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PC D램 가격이 급등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재택근무랑 원격 교육 수요가 사라지더라도 네. 그래서 PC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더라도 PC D램 가격이 바로 빠진다. 그렇지 그렇게 않다. 연결하는 거는 과거에도 그렇지 않고
향후에도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래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설명드리려고 네.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중에 돌고 있는 하락장을 이야기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으시죠? 뭐 저도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다니니까 그렇죠. 우리 고객들이 이제 그런 좀 비관론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주면 저희가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계속해서 저희도 혹시나 저희가 발견 못할 불확실성을 찾는데 근데 어쨌든 저희도 산업에 있는 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그 출하량 이런 거를 점검해 보면 네. 조금 비관론하고는 좀 별개인 상황이 많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는 네.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예.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예. 지금 뭐 이른바 각 하우스별로 다 삼성전자는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도체는 다 보실 거 아니에요 모든 증권사 다 보죠 다 보죠 예. 그럼 그분들의 예를 들어 뭐 10명이라고 치면 10분 중에 몇 분이 지금 좀 비관론 쪽이고 몇 분이 강세론 쪽이에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타사 보고서를 그렇게 네. 참고하거나 그렇게 네. 체크하지는 않는데 네, 대체로 다만 이제 느낌상 50%는 비관론, 50%는 낙관론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사가 낙관론이 좀 많은 것 같고 국내사가 비관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EPS, 즉 실적 추정치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실적이 물론 좋아서 올라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비관론이 있을 때 반드시 네? 체크해야 될 게 실적이 정말 나빠지는지 그리고 비관론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팩트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네네네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2008년에 네? 이제 리만 사태가 났을 때 국내 굴지의 뭐 가전회사 사장님이랑 경심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네? 보고 내년에는 뭐 TV가 엄청 수요가 감소할 것 같아. TV가 네. 예, 왜냐하면 아니 그 금융위기 왔는데 누가 TV를 사겠냐. 근데 네. TV 수요가 그때 30% 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기억을 해서 네. 이번에 이제 작년에 코로나 났을 때 또 엄청난 비관론이 많았죠. 저는 뭐 집에 있으면 생각보다 TV가 좋을 수 있다고 보고서를 한번 썼는데 실제로 상당한 펜트업 수요가 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메모리 수요를 고려할 때 서버가 되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은 사실 뭐 D램 비중으로는 제일 큰데 2020년에 스마트폰은 마이너스 역신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수요가 많이 감소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주로 집에 있는데 뭔 스마트폰을 바꾸겠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바꾸려면 보통 이제 대면으로 통신사 매장이든 아니면 유통상 가서 바꾸지 네. TV처럼 온라인으로 구매를 잘 안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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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스마트폰 수요가 되게 작년에 나빴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D램 수요의 40%는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모바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든 원격교육 수요가 줄어서 전체 D램 수요의 13%인 PC가 설령 줄어든다 하더라도 모바일 늘어난다. 모바일은 아니 맨날 이제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에.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질병으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에. 정말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겠죠 열심히 스마트폰으로 좋은 카메라로 그렇죠 좋은 해상도로 그래서 스마트폰 네. 수요가 에. 생각보다 내년부터 많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역발상도 필요하다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이 세상이 가지 않았어요 리만 사태 때도 TV 수요가 좋았고 작년에도 TV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해요 저는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TV를 그렇게 교체를 할까? 사람들이 왜냐하면 다 있는데 그런데도 뭐 넷플릭스도 대형 TV로 보고 유튜브도 대형 TV로 보기 위해서 스마트 TV를 많이 샀고 똑같이 이제는 펜트업 수요가 사라지는데 네.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돌아다니면 당연히 스마트폰을 교체를 좋습니다. 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지금 대만의 서플라이 체인을 체크해 보니까 네. 그 모바일 쪽은 좀 아몰레드 참 저기 올레드 쪽은 출하량 전망치가 올라가네요. 왜냐하면 애플이 지금은 이제 거의 하반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그 경쟁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아이폰 신제품 아이폰 12가 8천만 대 정도를 조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하반기는 애플이 목표치를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부품 회사한테는 뭐 1억 대를 훨씬 넘게 준비를 해라. 아이폰 13? 예. 아이폰 13이라고 부를지 아이폰 12S로 부를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애플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하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이 어쨌든 이번에는 폴더블은 물량이 안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트가 없기 때문에 애플이 더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부품 회사들 제가 글로벌하게 체크해보니까 올레드가 원래는 올해 연간 5천
5억 7천만 대였는데 한 5억 9천만 대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즉 애플이 포캐스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본다면 뭐 너무 비관론은 분명히 저도 뭐 왜냐하면 주가가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지만 팩트 체크를 해서 그 비관론이 기회일지 그 부분을 검증하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근창 센터장님의 일단 비관론부터 좀 깨부셔 주시죠. 그래서 먼저 그 제가 준비한 차트 그림 1을 먼저 원래 차트 준비 안 하시는 분인데 네, 오늘은 뭐 그냥 뭐 되게 또 저도 몰랐는데 또 여러분들 부른다길래 또 너무 또 제 머릿속에 또 항상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네네네. 때문에 좀 차트를 가지고 좀 얘기 드리는 게 조금 네.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 1부터 먼저 보시면 네. 어쨌든 지금 비관론의 가장 중심에는 역시 그 반도체 부품난이 컸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난이 큰 배경에는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려고 저가 스마트폰 반도체를 안 만들면서 스마트폰 조립 수요가 감소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역시 부족이 PC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와 원격 교육이 사라지면 이런 특수가 사라진다. 그리고 이렇게 부품이 비싸니까 부품 가격이 올라가면 네. 완제품 가격이 올라갈 거고 즉 결과적으로는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게 이제 출발점이고요. 그럼 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바일 디램하고 PC 디램을 이제 생산이 줄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주문이 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전부 다 디램 회사는 그럼 어떤 제품을 만들 거냐. 지금 수요가 좋은 서버 디램 위주로 만들겠죠. 그러면 서버 디램이 공급이 증가해서 서버 디램 가격도 다시 하락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비관론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네.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확인시켜주는 넘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2를 보시면 네. 먼저 그 특히 4월달 이게 4월달까지 나온 숫자고요. 카운트 포인트라고 이제 매월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을 체크해주는 곳인데요. 뭐 보시면 4월에 중국, 미국, 인도 다 줄었어요. 그러네요. 인도가 준 거는 코로나 2차 유행이고 중국이 준 거는 하웨이의 빈자리를 아직 오포, 비보, 샤오미가 대체가 안 됩니다. 1월부터 거의 줄었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재고 조정하는 시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LG전자가 그래도 미국에서 점유율이 한 10% 이상 되는데 아, LG가 접었고. 폰을 접는다고 하니까 네. 안 사는 거죠. 네. 충격까지만. 그래서 일단은 팩트체크는 물량이 많이 주네. 네. 스마트폰. 그다음에 그림 3번을 보시면 네. 그다음에 이제 PC는 스마트폰 그렇다 치고 우리 ODM 회사 뭐 ODM 회사들이 보면 여러 개를 만들어요. 노트북도 만들고 서버도 만들고 그다음에 네네. TV도 만들고 그러는데 네. 그 회사들 숫자를 보니까 이게 5월 달도 퀀타라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별로 안 좋아요. 매출액 보면. 그래서 4월에 줄었고 5월에 또 주는 거 이거 보고 이제 확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건 이제 그 가전제품 혹은 뭐 노트북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인 제가 거죠? 제가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게 이 회사들이 노트북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네. 노트북은 5월 달에도 물량이 늘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네네네. 거고. 그리고 대만에서 ODM 중에서 전 세계 노트북 생산의 90% 이상을 대만 ODM이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회사가 퀀타입니다. 네. 퀀타는 5월 달에도 매출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지표만 볼 게 아니라 기업들의 매출 구성을 보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그림 4. 그래서 제가 아이폰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쨌든 천하제패할 것 같습니다. 이번 하반기는. 그러면 삼성한테 아이폰은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에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모바일 디램 수요, 모바일 반도체 수요를 흡수하기 때문에 메모리 수급에도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애플은 작년에는 8천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 망 테스트를 못했어요. 그래서 5G 첫 번째 제품인데 출장을 못 가니까 테스트가 못하다 보니까 아이폰이 10월, 11월 네. 그 두 모델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8천만 대 만들었고요. 올해는 지금은 하웨이도 없고 하반기에 그리고 삼성도 뭐 폴드만 이제 어쨌든 하반기에 팔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애플이 지금은 뭐 최소 1억 대 이상을 지금은 뭐 판매 계획을 잡고 있고 실제로 부품 회사한테는 좀 그것보다 목표치를 더 주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보다 뭐 많게는 30에서 40% 정도 오더 포캐스트를 올리고 있다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림 5를 보시면 뭐 오포, 비보, 샤오미는 저희가 보더라도 물량은 느는데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약한 건 사실이에요. 가장 큰 거는 중국 시장이 좀 슬로우하고 두 번째는 인도가 어쨌든 오포, 비보, 샤오미 이런 회사들이 공략을 했는데 인도가 코로나 영향을 받으면서 포캐스트를 또 낮춥니다. 그렇지만 또 보면 뭐 유럽에서 특히 샤오미가 이탈리아, 뭐 러시아 이런 쪽에서 물량이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의 목표치는 여전히 증가해요, 다. 그래서 OBX도 너무
그러니까 기존 목표치보다 주는 거지 성장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이제 1억 4천만 대에서 올해 거의 2억 대, 내년에 2억 3천만 대, 내년에도 10% 성장한다.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림 6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늘 마음이 좀 급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진 않고요. 또 질문이 않습니다. 많을 것 같아서 차트 설명 다 드리고 질문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림 6을 보시면 제가 이제 제일 큰 게 ODM 회사 중에 큰 게 퀀타 컴퓨터라는 네, 회사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노트북 출하량은 올해 늘었습니다. 그리고 컴팔이 이제 한 두 번째 정도 되는데 거기도 늘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대만은 보통 4월 달에 노트북 ODM 출하량이 줄어요. 왜냐하면 4월 2일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청명절 휴일이 있거든요. 중국의 어린이날? 아니, 대만의 어린이날. 대만의 어린이날. 네, 전 세계 노트북 생산의 90% 이상을 대만 ODM이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실적의 팩트 체크하기 위해서 대만 ODM만큼 중요한 게 없죠. 다만 네, 얘들이 네. 물량 발표는 안 합니다. 매출액만 발표하는데 그게 노트북 매출액이 아니라 전체 매출액이에요. 여기에 인벤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여기 있는 기업들은 다 가본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인벤텍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45%가 노트북이에요, 매출액에. 그러니까 실제 노트북하고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또 뭐 디램 익스체인지든 이런 쪽에서 저희가 숫자를 봤기 때문에 네. 5월달, 6월달도 물량이 늘어요. 그리고 노트북 좀, 물량이? 예, 노트북 물량이 많이 늡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놀란 거는 저는 사실 올해 노트북 수요 자체를 한 2억 3천만 대 정도 봤는데 네. 뭐 아직도 2억 5천만 대 보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데스크탑이 지금 올해 한 9천만 대 네. 그래서 한 3억 4천만 대 PC 수요를 보는 현업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근데 이제 그게 예. 아 물론 이제 이따 다시 뭐 설명 주시겠습니다만 예. 뭐 그럴듯한 얘기가 돼야 이제 이해가 예. 될 텐데 예. 노트북을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그러면 그렇게 살 이유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아직 재택근무랑 원격교육, 크롬북이 특히 수요가 작년에는 많았고요. 그러니까요. 올해는 업무용 노트북 수요도 여전히 많고요. 업무용 노트북? 예, 그리고 노트북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5년에서 물론 뭐 더 길게 쓰는 분도 있지만 5년에서 6년 지나면 보통 예, 교체를 바꿔야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7월부터는 아마 미국도 재택근무에서 이제 다시 이제 출근하는 분들이 많은 그렇겠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용 노트북 수요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아, 회사에서 쓰는? 예. 현재는 지금 특히 데스크탑은 특히 출근하면 좀 많이 바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PC 수요가 강한데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이죠. 아, 재택 끝나고 원격 교육 끝나면. 근데 사실은 부품난이 있다 보니까 크롬북은 좀 물량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크롬북은 가격이 싸거든요. 크롬북? 그러니까 크롬북이라고 해서 교육용 노트북이 있습니다. 아, 휴렛 패커드하고 네. 에이서가 주로 하는데 아, 네네네. 에이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크롬북 때문에 5월 달에 매출액이 줄어요. 반면에 대만의 아수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늡니다. 게이밍 쪽이 강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표 자체는 뭐 이건 뭐 제가 강공한 수치는 아니고 뭐 5월 달까지는 어쨌든 뭐 그쪽에서 집계한 수치니까 네. 나머지는 포캐스트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긴 요즘 또 노트북이 워낙 성능들이 거의 PC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다 보니까 예. 게임용으로도 쓰고 사무실에서도 예. 그냥 큰 컴퓨터 안 놓고 노트북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뭐 그렇긴 합니다. 고정으로 놓고 쓰는데도 노트북 예, 쓰는 예.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주변에 최근에도 사는 분들 많아요. 오히려 제품 예, 예, 예. 가격이 올라서 손이 안 나가서 그렇지. 뭐 수요는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많았던 거고 이게 네. 결국 저가 IT 반도체 부품난까지 간 건데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거 해결책은 파운드리 캐파가 증가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7페이지 그림 7을 보시면 대만의 그 뭐 TSMC, UMC 그다음에 뭐 넥스칩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 웨이퍼 캐파가 2분기 말에 이건 뭐 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뭐 UMC 같은 경우에는 IR북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작년 말보다 웨이퍼 캐파가 2.6% 늘고요. 물량으로 보면 월 5만 2천 장이 늘거든요. 네. 자동차 MCU로 빠져나간 게 3만 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분기 말 되면 일단은 IT 증가 효과가 더 큽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일부 뭐 퀄컴 스냅드래곤을 제외하고는 3분기부터는 뭐 IT 부품난이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없어가지고 못 만드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림 8을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월별로 분기별로 체크한 거고 그림 8은 좀 큰 그림에서 보면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징에 증설하는 거 네. 그다음에 타이난에 증설하는 거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도 증설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뭐 UMC 같은 경우는 재밌는 거는 이번에 뭐 증설도 했지만 12인치 팹을 증설하는데 팹립 회사들이 돈을 줍니다. 거기다가 네.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같이 투자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대만의 미디어텍 그리고 퀄컴 그리고 우리 삼성 LSI까지도
어쨌든 네. 미디 그 UMC의 셀비 투자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는 제가 봤을 때는 2022년 하반기 되면 네. 상당히 공급이 좀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그 조립 원가가 네. 그때부터는 되게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비메모리가 좀 싸진다? 그렇죠. 지금은 가격이 급등하니까 네. 완제품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는데 네. 내년 하반기에는 신규 캐파를 감안해 보면 상당히 이제 그런 리스크는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증설하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빅사이클은 뭐냐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림 9를 보시면 자, 우리가 2017년, 18년이 이제 디램 빅사이클인데 냉정하게 보시면 예. 서버 디램 빅사이클이고 모바일 디램은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서버 디램이 오르니까 수요도 없는 PC까지 같이 올랐어요. 그런데 네. 서버 디램이 오를 때 이유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투자였고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작년에 고점이 143불인데 네. 4월 달에 상향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1.6% 서버 디램이 올랐고 6월에 좀 올라서 이번 아마 2분기 평균 가격은 한 149불? 그리고 3분기에 한 10% 더 오를 것 같고요. 4분기에는 추가적으로 한 3%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 생각보다 물론 과거보다 과거에 뭐 300불 때까지는 안 가냐 그거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 저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는 뭐 200불 때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우리 저 센터장님께서 빅사이클 얘기를 살짝 하셨던가요 전에? 저는 서버 디램만 빅사이클 얘기 드렸죠. 서버 디램에 대한 예, 빅사이클. 예, 저는 모바일 디램이나 이런 쪽은 얘기 드린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빅사이클이 서버 디램이고요. 네. 그래서 그림 10을 보시면 네. 그래서 이게 빅사이클이 맞는 게 과거에는 2017년, 18년에 디램 시장하고 낸드 시장을 한번 보시면 2017년이 디램 시장이 연간으로 보면 한 400억 불 중반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 클라우드 사업자 때문에 717억 불로 점프를 합니다. 네. 그리고 2018년에는 거의 1000억 불이 돼요. 그럼 이게 디램 시장이 한 50조 하던 게 갑자기 110조가 됐어요. 그건 당연히 빅사이클이죠. 그러면 올해를 보시면 올해가 이제 837억 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2017년보다 숫자가 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이어지느냐 네네. 아니면 내년에 여기서 고꾸라지느냐 그거는 네.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서버 디램의 성격은 작년하고는 분명히 지난 2년간은 다르다는 건 여기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건 전체 디램 넘버입니다. 디램. 전체 네. 디램 시장 자체가 837억 불로 점프하는 걸 분명히 맞아요.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큰 매출의 규모로 갔다는 거는 갈 거라는 거는 제가 봐도 가능성은 클 것 같고 낸드 시장은 어차피 데이터 센터가 다 이제는 SSD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낸드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빅사이클을 얘기할 때는 서버 디램을 얘기하고 서버 디램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PC는 수요가 없는데도 같이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림 11을 보시면 우리가 빅사이클이라고 얘기했던 2017년, 18년에도 보면 스마트폰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거나 정체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디램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이 좋아서 뭐 이게 온 게 아니었고요. 빅사이클 아니고. 예. 그리고 2020년은 스마트폰이 12.6억 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면 수요가 제한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마이너스 역신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회복은 되지만 과거 같은 수준은 아니에요. 14억 대 중반. 참고로 우리가 이제 IT 제품은 이제 교체 주기가 중요한데요. 서버는 보통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한 4년 그리고 일반 기업들은 한 5, 6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요. 네. 근데 서버도 특히 클라우드가 중요한데 데이터 센터가 2017년에 퍼블릭 클라우드가 100군데 있었거든요. 지금은 300군데가 넘습니다. 도시수로.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은 저희가 봤을 때 가입자가 이제 보통 번호 기준으로 네. 58억 명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듀얼 심을 쓰는 애들이 있어요. 즉 폰 하나로 번호 두 개인 사람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카운트 하기는 힘든데 그리고 중고폰 시장이 있거든요. 자기가 쓰던 폰을 중고로 파는 경우가 네네네. 있기 때문에 가입자 수를 단순하게 나누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58억 명이라는 거는 사실 뭐 3년에 한 번씩만 바꿔도 20억. 14억 대 시장 그렇죠 20억 가까이 되는 네네네네.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안 되는 거는 듀얼 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고폰 시장 때문에 네. 그런데 어쨌든 대단하신 분 다섯 대씩 갖고 다니시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죠. 네. 네. 어쨌든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네. 이제 작년에 안 좋았다는 거예요. 즉 올해 이제 여행 같은 거 많이 하면 저는 폰을 바꿀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노트북을 보시면. 네. 2017년, 18년에 디램 시장 빅사이클 왔을 때 노트북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있어서 디램 가격이 오른 게 아니었어요. 거의 그냥 비슷했네요. 그죠? 서버 디램을 만들어야 되니까 노트북 디램을 안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재택근무 원격 교육 없어졌다고 해서 노트북 수요가 준다고 해서 디램 가격이 과연 빠질까요? 그리고 전체 디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노트북이 8%밖에 안 됩니다. 서버하고 모바일이 좋으면 그 이상 상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내년도에 노트북 시장은 한 6.9% 주는 거로 저는 잡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기업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내년에도 1, 2% 늘 것 같다. 그렇게 그래요?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어쨌든. 어쨌든 작년보다는 올해가 노트북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작년이 2억 1000만 대 정도 되고요. 네. 올해가 한 2억 3,500만 대. 근데 이게 만약에 부품난이 없었으면 올해 2억 5천만 대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00만 대의 부품이 없어서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수요는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생각보다 부품난 때문에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설령 PC 수요가 줄더라도 작년을 예를 들면 하반기에 PC 수요가 엄청 늘었는데 PC 디램 가격은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서버가 제일 중요해요. 서버가 오르면 PC는 수요가 없든 말든 PC 디램 가격은 오른다는 거죠. 왜? 그걸 안 만들 거니까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왜? 공급이 타이트해질 거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빅사이클은 결국은 명확하게 정해야 될 거는 서버 디램이 빅사이클이었고 서버가 제일 중요하네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서버 디램 가격은 생각보다 빨리 올랐고 어쨌든 계속 오르고 있다. 언제까지 오를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서버 투자가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이제 재택을 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다 출근을 시키겠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서버 투자가 좀 많아질 것 같고요. 올해? 예, 올해 하반기에. 하반기에. 근데 서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아주 커다란 서버를 저희가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전체 서버 수요의 한 43% 되고요.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57%인데 그거는 물량 기준이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는 많을 때는 뭐 600기가 이상 답니다. 근데 이제 이 서버는 뭐 저야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버 정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할 정도면 그냥 회사에서 아 우리 이제 다음 달에 데이터 센터나 해볼까 이 정도로 결정하진 않을 것 같고 적어도 뭐 큰 뭐 저 건물도 좀 지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수요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다시 숫자가 다 있고요. 근데 오늘 그것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은 저기 스웨덴, 인도네시아, 중국의 데이터 센터를 세 곳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구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텔이랑 엣지 컴퓨팅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AMD가 어쨌든 간에 밀란이라는 서버용 CPU가 나왔는데 되게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텐센트가 그 칩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이 이번에 아이스레이크가 4월에 나와서 지금 교체 주기가 많이 와서 지금 투자를 하는데 또 연말에 조심스럽게 DDR5를 탑재한 사파이어 래피드가 이제 좀 선적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서버는 계속해서 교체 주기를 자극할 만한 신규 CPU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컨 티어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요즘은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AI가 안 들어가면 IPO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작은 기업들까지도 자체 데이터 센터보다는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리스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간급 세컨 티어들도 데이터 센터를 많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알리바바의 대항마라고 하시는 京东.com 그리고 이제 중국판 배달의 민족인 그 메이추안 그리고 이제 농산물 유통하는 핀두오두오. 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 중국판 틱톡이라고 하는 가이수. 이런 애들도 지금 스몰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버 수요는 내년까지는 저는 당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그럼 서버 디램 수요가 좋으면 PC 수요가 줄어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PC 디램도 최소한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급등은 했지만 급등까지는 모르겠고 최소한 PC가 나빠서 디램 가격이 빠진다는 거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난 사이클에도 근데 갑자기 그런 거를 지적하는 거는 좀 제가 봐도 뭐 이해는 되지만 좀 더 팩트 체크를 하면서 같이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 화색이 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핵심은 서버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서버는 분명히 수요가 늘어날 데이터가 있으시다는 거죠. 예예.
아, 올 하반기부터. 뭐 그거는 이미 이제 오더북이 있는데요. 네. 제가 참 참고로 하는 에이스피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저도 뭐 많이 미팅을 했던 기업인데 네. 거기가 서버 중에서 하이퍼스케일 서버에 보드가 있습니다. 마더보드에. 네. 거기에 이제 그 서버의 상태를 체크하는 BMC라는 제품을 만들어요. 베이스보드 네. 매니지먼트 컨트롤러. 그 회사 매출이 계속 느는데요. 지금 올 달에도 한 7.5% 늘었는데. 아, 그 체크를 한다는 건 그만큼 많이 매출액을 계속 발표하니까 거기가 매월. 아. 네, 그 회사는 CPU 수요를 2개월 선행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그 회사의 매출을 보면 최소한 뭐 7월까지는 되게 좋고요. 근데 그 이상으로 오더가 괜찮습니다. 현재 서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실적은 다 좋아요, 지금 다. 근데 이제 주가만 하락하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그럼 그거 뭐, 이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그림 13인데요. 네.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저도 많이 강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뉴 수요가 또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그래서 아. PC가 내년에 노트북이 한 1,500만 대 정도 올해보다 준다고 쳤을 때, 네. 그거를 또 뭐 서버 모바일이 당연히 상세하겠지만, 또 새로운 게 뭐가 있냐를 보면, 뭐 자율주행,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DRAM 16GB를 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달 로봇 같은 경우는 대부분 32GB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이제 뭐 오큘리스의 퀘스트2가 올해 한 500만 대 정도 될 것 같고, DRAM 6기가 달거든요. 어, 그래요? 예. 그리고 내년에 애플이 이제 어떤 형태로 HMD를 출시할지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의 HMD 그다음에 구글의 어떻게 보면 스마트 글래스 HMD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죠. 머리 쓰는 거. 예, 예. 그거랑 스마트 글래스의 중간 과정을 아마 가면서 아마 이 시장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이제 갤럭시 기어 써보면 아, 머리가 아파서 오래 못 쓰고 있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는 과거보다는 많이 그래도 기능 면에서도 그렇고 해상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특히 5G라 인프라 깔리다 보니까 네. 모션 트래킹 에러도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게이밍 노트북 시장, 게이밍 모니터 시장도 크지만 최근 들어서 저기 오른쪽에 보면 게이밍 TV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이밍 TV는 뭐예요? TV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 네오 QLED TV는 AMD, 그다음에 LG의 화이트 OLED는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가 있어요. 아, TV에? TV에. 그럼 게임을 하는 거죠, TV 보면서 대형 화면으로. 그러면 그 GPU가 들어있다는 거는 그래픽 DRAM이 이제 신규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웨어러블을 보면 네. 삼성의 갤럭시 워치3가 DRAM 1기가 다는 거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네네. 왜 다는가 보니까 이제 혈압을 측정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심전도 측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향후 3년 내에 아마 혈당을 측정을 할 거예요. 비침습으로 즉 피를 안 뽑고도 혈당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우리 3대 성인병, 심장병, 고혈압, 그다음에 이제 당뇨 이런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려면 어쨌든 반도체 수요가 같이 증가하죠. 그럼. 그래서 이런 뉴 디맨드도 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면서 네? 뭐 요 정도로 제가 뭐 비관론도 많지만 네. 뭐 여전히 체크해 보면 네. 뭐 저는 오히려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2분기만 좋고 뭐 다음 분기 좋은 거는 다 아는 거고 네. 단기 실적뿐만 아니라 4분기 내년 그래서 작년에 가면 왜 11월 초부터 주가가 올랐을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삼성전자 주가가 5만 6천에 있다가 왜 9만 원 갔을까? 아,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자. DRAM 가격이 네. 4분기까지 빠지는 걸로 저희도 봤죠. 근데 4분기에 한 자릿수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10월 말 정도에 어떤 얘기가 돌았는가 하면 1월부터 오를 수 있겠다. 네. 서버 때문에. 네. 그러면서 주가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3분기, 4분기, 2분기, 3분기 오른 건 다 알고 있죠. 네. 근데 4분기는 이제 플랫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4분기에 한 3% 이상 오르고 내년 1분기에도 최소한 안 빠지는 게 확인이 되면 네. 어느 순간에 또 이게 반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실적이 나쁘게 나오고 좋습니다. 수요가 줄고 그러면 당연히 체크를 해야죠. 근데 주가가 빠질 때 실적이 나쁘면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고요. 실적이 나빠질 것 같으면. 근데 지금은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좋아지는데. 네. 그래서 아, 뭐 물론 이제 뭐 올 1월 달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PBR이 2.5배였어요. 그때 네. 컨센서스 어닝스가 한 43조였는데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근데 주가는 많이 급등을 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올 2분기 실적 나오면 아마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한 50조까지 올라갈 거예요. 올해가. 근데 이제 주가는 이제 좀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상 많이 좀 편해진 건 분명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주가에 관한 이야기, 이제 뭐 수요나 뭐 공급 이야기는 이제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으니까 주가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전화 말씀만 듣고 올 테니까 여러분은 이제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질문 대신 소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질문, 그리고 이제 저희 질문을 좀 드리면서 좀 뭐 어느 정도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야기이신 것 같아서 많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하지만 네. 이제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그러면 주가 전망에 대해서 지금 아까 이제 끝나기 전에 말씀 주셨던 게 작년에 조금 땡겨서 많이 올라간 거다. 그러니까 올해 실적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도 전에 1월부터 너무 갔으니까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구나. 예, 그래서 뭐 9만 원 중반 가니까 그럼 PBR 2.5배인데 삼성전자가 한 번도 PBR 2.5배 간 적이 없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는 2017년 뭐 이럴 때도 PBR 2.1배 보통 가요. 좋을 때도. 물론 이제 믹스가 뭐 바운드리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좋아지는 게 많으니까 좀 주가 재평가도 가능하겠지만 네. 어쨌든 실적도 1월에 연간 실적도 보이지도 않는데 주가가 좀 미리 가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판 것 같고 또 국내 기관들도 리밸런싱을 좀 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수급이야 뭐 계속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매도 안 하는 이상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실적이 나쁠 때야 공매도 하겠지만 실적이 어쨌든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아유 뭐 선반영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네. 뭐 사이클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변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점검해 볼 만한 주가 수준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 그리고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만 있으면 저도 오늘 아마 좀 더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바운드리든 아니면 뭐 우리 곧 8월에 나올 폴더블이든 그리고 이제 이미지 센서든 뭐 새로운 엔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하는 자료도 좀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몇 개만 좀 먼저 간단하게 좀 해결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작년 11월부터 많이 팔았습니까? 뭐 외국인들 어쨌든 많이 팔았습니다. 예. 그럼 이 실적 좋은 거를 외국인들 모르지 않을 텐데 왜 팔았을까요?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셔야죠. 어차피 사이클 주식이니까 네. 2017년, 18년에 실적을 한 번 더 복귀해 보면 2013년에 53조 이익이 났고 2018년에 그러니까 2017년에 53조, 2018년에 59조가 났는데 주가는 12월 달, 2017년 12월에 고점을 칩니다. 삼성전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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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어차피 사이클 주식은 좋을 때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이클 주식이 그렇죠. 고 PR에 사고 저 PR에 팝니다. 사이클 네. 주식이.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제 매도를 한 번에 다 하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고 PR 때 좀 분할 매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가격이 외국인들이 볼 땐 팔기 좋은 가격이라고 봤던 뭐 거군요. 뭐 너무 급하게 올랐고 그리고 이거 내년에 뭐 2022년까지 사이클이 간다 하더라도 그때 다 확인하고 팔면 뭐 좀 더 싸게 팔 수도 있겠다 싶어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그들의 판단인 겁니다. 솔직히 제가 그것까지 인베스터한테 직접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네. 다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삼성전자만 빠진 게 아니라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빠졌거든요. 네네네네. 그 말은 이제 사이클 주식이 좋을 때 좀 줄여야 되겠다. 그렇다고 다 판 건 아니고요. 일단 줄여놓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그 뭐 좀 파운드리 관련 얘기를 주실 것 같은데 마침 또 질문들이 좀 있으니까요. 네. 파운드리 관련해서 네. 일단 우리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점유율이 떨어지는 거냐라는 질문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파운드리가 뭐 TSMC 따라갈 것처럼 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예. 결국 기술도 떨어지고 점유율도 떨어지고 투자 액수 자체도 좀 떨어져서 이거는 게임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몇 가지 TSMC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또 준비한 차트가 있으니까 그림 14를 넘어가시면 네. 뭐 TSMC 정말 뭐 파운드리의 역사죠. 네. 제가 봐도 상당히 뭐 좋은 회사고 어쨌든 거래선을 보면 애플이 한 30% 가까이 되고 하이실리콘 2020년 기준입니다. 이게 네. 미디어텍, AMD, 엔비디아, 퀄컴 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설비 투자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 그림 15를 보시면 네.
되게 미국 애리조나에 이제 증설을 신규 투자를 합니다. 원래 미국의 TSMC가 이제 8인치 공장이 하나 있긴 해요. 근데 뭐 그거는 중요한 공장은 아니고, 그 다음에 중국의 난징에도 20K였는데 이걸 40K로 증설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일본의 구마모토에도 지금은 이제 뭐 16나노에서 28나노 투자를 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TSMC가 이제 증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TSMC는 어쨌든 삼성보다는 뭐 IP든 EDA든 클라우드든 그런 파트너십도 좋고.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패키징 기술이 있다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또 캐파도 삼성보다 뭐 지금 월 112만 장이거든요. 네. 삼성이 이제 43만 장이고, 그래서 캐파도 많고, 그다음에 경험, 그다음에 고객 파트너십 다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한 번에 바로 잡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이 이제 최근에 좀 변화가 이제 내년 하반기까지 이제 3나노로 게이트 올라운드를 하겠다는 거, 그 얘기는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와서 3나노, 예,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를 해서 4D 방식으로 기존에 이제 3D 핀팻보다 칩 성능은 뭐 35% 이상, 네. 전력 소모는 30% 이상 그런 줄이는 그 제품이 내년 하반기에 나오거든요. 네. 내년 하반기 양산 목표고, TSMC는 같은 3나노인데 삼성처럼 게이트 올라운드가 아니라 3D 핀팻으로 내년 하반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5나노라도 TSMC 기술이 3점보다 훨씬 뛰어나다던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특정 애플리케이션별로 일부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수율이 좀 더 좋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율이 더 좋다? 예. 그리고 패키징이 좋으면, 네. 패키징을 잘하면 칩 성능이 올라갑니다. 물론 이걸 반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소비자가 느낄 때는 전력 소모가 적네. 그래서 TSMC는 패키징이 서버 쪽에는 코어버스라는 기술이 있고요. 네네. 모바일 쪽에는 인포 기술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삼성이 극복해야 될 요소인 것 같고, 삼성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TSMC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 이제 대만의 정부의 스탠스입니다. 대만 정부의 스탠스? 예, 미국이든 다른 나라의 파운드리 팹을 지으려면 대만보다는 한 단계 늦은 팹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TSMC가 미국에 5나노를 만약에 짓는다면 최소한 4나노를 대만에서 양산해야 됩니다. 그게 대만의 규제거든요. 아, 그러니까 대만이 무조건 더 우선되어야 우선되는 공정을 갖고 있어야 되고. 아, 뭐 그럼 그럴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네. 이제 결국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 이제 미국 쪽에서 들은 얘기니까 네. 뭐 그분의 이제 생각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요즘은 워낙 이제 반도체 전쟁이 좀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대만이 당연히 뭐 우리 민진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랑 관계가 안 좋죠. 네. 근데 어느 시점에 이제 중국도 뭐 계속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대만하고 사이가 많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에. 그러면 미국 펩리스 기업 입장에서는 대만이 결국은 이제 중국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시점에는. 그러면 미중 간의 갈등이 이래 큰데 어떻게 보면 모든 펩리스 대부분이 TSMC한테 이제 100% 다 주는 거? 아, 그 불안해요. 상당히 저는 정치적으로 좀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 게이트 올라운드를 해서 네. 미국에 2024년에 3나노 공장을 지으면 TSMC는 2024년 내년 말까지 3나노를 뭐 핀팻으로 하더라도 네. 미국에 3나노 지으려면 대만에서 최소한 2나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규정 때문에, 물론 그거는 규제는 또 바뀔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네. 이제 저도 사실 뭐 개인적으로 TSMC, UMC 많이 방문했죠. 네. 근데 TSMC를 방문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겁니다. 정말 사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미국도 안 믿고 중국도 안 믿는 것 같아요. TSMC는? 네. 그래서 중립적으로 하는 거고, 다만 이제 미국은 그래도 대만하고 중국은 똑같은 북경을 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치적 리스크를 감안해서 삼성이 그런 공정에서 브렉트루를 이루어서 뭐 게이트 올라운드가 되든 아니면 3D 패키징이 되든 TSMC 정도의 성능이 제품이 나오면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이혼화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고, 그래서 삼성이 지금 최근에 보면 2030년에 파운드리 1등이 약간 이제 이런 얘기죠. 선단 공정은 1등 하겠다는 얘기처럼 조금 바뀌는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삼성 LSI와 같은 펩리스, 대표적인 제품은 이미지 센서, 네네네. 그다음에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IC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이제 파운드리를 지금까지는 100% 다 삼성 파운드리가 했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대만에서 좀 파운드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부
저성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UMC 이런 데서 좀 파운드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 말은 삼성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즉 제일 첨단이 되는 선단 공정에 설비 투자와 R&D를 집중할 계획인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렇게 되면 사실 엔비디아 뭐 지금 퀄컴이랑만 주로 많이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AMD도 고객이 될 수 있고 또 뺏겼던 애플도 돌아올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결국 공정으로서 기술로서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도 애플이 삼성한테 왜 올레드를 전적으로 쓰고 있겠습니까? 물론 LGD랑 이온화를 하고 뭐 일하지만 결국 삼성 기술이 좋으니까 쓰는 겁니다. 똑같이 파운드리도 저는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배경에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대만의 정치적인 그런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그런 규제 두 번째는 그런 양안 간에 지금은 안 좋지만 네네네. 어느 시점에 풀렸을 때 미국이 느끼는 정치적 고려 그런 걸 보면 삼성이 그때 준비된 자가 돼 있으면 되죠. 준비된 기업이 돼 있으면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 준비를 했는데 안 되면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 뭐 2등 정도 하면서 뭐 TSMC랑은 격차 큰 회사로서 계속 남겠죠. 뭐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네네네. 다만 도전할 만한 요건은 또 충분히 되는 상황인 것도 분명하고요. 왜냐하면 수율 같은 거는 항상 잘 잡아왔거든요. 시간의 네네네네. 문제지.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특히 뭐 파운드리 마켓 쉐어를 보면 TSMC가 56%, 삼성이 한 18%, 16% 이렇게 1분기에 떨어진 게 18에서 이게 오스틴 공장이 정전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마 2분기도 그 영향이 있을 거고 근데 하반기는 바로 회복되고요. 그리고 삼성 우리 시스템 반도체도 2분기에 바로 흑자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이제 정상적인 수준까지 영업이익이 회복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실적이 나오고 이익이 나오면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일정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DDR5가 내년에 나오는데 올해 뭐 하반기 혹은 말에 이 서버 하는 데서 DDR4를 뭐하러 하겠냐. DDR5 나오면 그때 하지. 그래서 올해 하반기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네요. 근데 어쨌든 그 서버가 360일 동안 워킹 돼야 되고 특히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블랙아웃이 좀 있었죠. 네. 유튜브도 안 되고. 네, 그래서 네. 기본적인 교체는 쿠퍼레이크 교체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아이스레이크 나온 거 알면서도 쿠퍼레이크를 했어요. 그만큼 코로나 이후에 데이터 트래픽이 늘었고 성능보다 안정성. 예,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많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아마존이든 자기들이 컨트롤하는 데이터 센터가 많은데 트래픽이 상당히 많아지는 쪽은 아마 저기 우리 사파이어 래피드로 좀 하면서 DDR5로 채택을 하고 다만 이제 인텔이 올 연말에 조금 나와요. 사파이어 래피드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초기에는 아마 클라우드 사업자 위주로 줄 거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델 EMC든 뭐 휴렛패커드 같은 그런 전통의 서버 회사한테도 아마 사파이어 래피드 CPU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오랫동안 지금 투자를 못하고 기다렸거든요. CPU 나올 때까지. 그래서 아마 그거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네네네. 클라우드 쪽도 최근 변화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있지만 멀티 클라우드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기업이 뭐 아마존도 쓰고 구글도 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쓰는 그런 구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니즈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특정 데이터 센터는 아마 사파이어 래피드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좀 체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하반기에 아마 내놓을 폴더블 이게 그 기대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전 폴더블이 그렇게 뭐 파괴적이지 못했잖아요. 매출에 있어서. 이번 폴더블은 혹시 어떻게 뭐 예측이 좀 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도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차트 하나 보시고요. 그림 중요. 왜 모르는가 하면 소비자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삼성 제품이 갤럭시 S3부터 대박이 났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제품은 완성도를 좀 높이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직은 폴더블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폴더블을 저도 작년에 살려다가 안 샀던 이유가 저는 스마트폰을 주로 누워서 봅니다. 무겁더라고요. 누워서 보기에는. 폴더블 더 무거울 테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가볍게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생체 인식을 하는 그런 펑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S펜이 들어가서 좀 변화가 있을 건데, 근데 결국은 폴더블 생태계가 확장되려면 애플이 들어와야 돼요. 애플이 들어오는 순간에 앱 디벨로퍼들이 다 폴더블 전용 앱들을 많이 만들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은 삼성은 올해는 뭐 물량은 뭐 일단 부품 회사를 통해서 제가 좀 점검해 보면 뭐 작년보다 많이 늘 것 같긴 해요. 작년에 한 200만 대 중반 정도 폴더블이 팔렸고요. 올해는 한 뭐 많으면 700만 대 가까이 나가고 글로벌로 글로벌로.
근데 이제 갤럭시 노트가 보통 천만 대 팔렸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이제 노트가 안 팔리면서 한 800만 대 정도 갔는데 네. 이번에 이제 7,800만 대 팔면 판가가 높으니까 나름 의미는 있는데 그래도 정말 삼성한테 더 의미가 있으려면 애플이 이 시장으로 들어와야 돼요. 애플이 들어오면 삼성전자도 전자지만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그림. 왜냐하면 플렉서블 올레드 시장은 BOE든 LGD든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서 가격이 네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폴더블 시장은 또 판가가 일반적인 플렉서블 올레드 그러니까 플렉서블 올레드보다 네. 거의 두 배 이상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게 성공을 하면 두 번 접는 지장으로 또 갈 수 있거든요. 두 번을 접으면 한 번 접는 거에서 두 번 접으면 14인치, 15인치까지도 겨냥이 되기 때문에 네. 궁극적으로는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 기업같이 상승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삼성 디스플레이를 뭐 어쨌든 비상장이니까 결국 삼성전자 기업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폴더블은 저도 뭐 아직은 큰 기대는 안 하고는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다만 이제 가격대를 좀 낮추고 제가 생각했던 단점들 좀 무거운 거 네. 뭐 이런 것들 좀 해소가 되면 뭐 어느 정도는 발리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제가 체크한 바로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폴더블 캐파를 협력사 기준입니다. 네. 월 100만 대까지 뭐 좀 준비하는 것 같아요. 월 100만 대? 네, 그러면 내년도는 최소한 뭐 천만 대 시장을 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건 분명히 맞기 때문에 근데 폴더블 천만 대면 이제 노트 갤럭시 노트랑 같은 급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 노트의 영광을 폴더블로 가져가느냐 안 하느냐를 어떻게 보면 점검하는 뭐 디딤돌 시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누워서 보실 때 이렇게 접고 세워놓으면 볼만합니다. 폴더블. 예, 저는 그래서 뭐 올해 저는 좀 고민하고 올해 한번 있습니다. 교체합니까? 올해 교체할까 고민합니다. 물론 아직 결정 안 했고요. 제품을 보고 저는 판단할 거고. 아, 제품 보시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예. 뭐 당 3세 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제품은 예. 그래도 좀 개선이 됐겠죠. 예. 예. 그, 저 여성분들이 또 이 제트 플립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예, 제트 폴더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예. 그것도 이쁘다고. 플립 2 이번에 나오고 네. G 폴드 3 나오고 어쨌든 저는 이 삼성의 폴더블은 개인적으로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결과를 떠나서 삼성은 이런 하드웨어 혁신을 해야지 결국은 이제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하드웨어 네네. 혁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당장 손해보더라도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왜 혹시 삼성전자가 좀 더 괜찮을 만한 혹은 뭐 이건 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 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TSMC랑 삼성이 다른 거는 삼성은 파운드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팹리스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의 이제 LSI 비즈니스 크게 이제 세 가지 물론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미지 센서랑 AP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AP는 좀 제가 봐도 뭐 퀄컴이든 이런 회사랑 아직 격차가 많은 것 같고 다만 이제 내년에는 이제 AMD랑 이제 GPU AMD GPU 솔루션을 써서 엑시노스 2200이 나오고요. 엑시노스 2200은 이제 AMD랑 합작한 첫 번째 삼성의 AP가 될 것 같고 갤럭시 S22에 탑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기대는 되는데 그래도 결과는 좀 보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바로 판단이 되는 게 네. 저는 이미지 센서라고 보고 있고 해서 이미지 센서 제가 준비한 차트 있는데 그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이미지 센서는 지금 0.7 마이크로미터에서 0.64까지 나왔어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지 센서는 결국 그 안에 이제 레드, 그린, 블루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고화소가 되려면 그런 RGB를 엄청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네. 화소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미지 센서가 커집니다. 네. 그러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하고 렌즈가 같이 커지기 때문에 네. 상당히 뭐 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 레드, 그린, 블루의 그 픽셀이라고 네. 부르는데 픽셀의 간격을 좁히는 기술을 2019년에 세계 최초로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삼성에 성과로 왔냐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어차피 팩트니까. 네네. 그래서 0.7 마이크로미터는 아직 소니도 못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0.64를 또 했어요. 그래서 삼성이 세계 최초로 108 메가픽셀을 어쨌든 이미지 센서를 스마트폰에 탑재를 2020년부터 했고 이번에 S21 울트라에도 그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108메가가 뭐가 필요 있냐 얘기를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저한테. 108메가라고 하면 그게 1억 화소가 그거예요? 1억 화소죠. 그런데 우리가 8K TV를 우리가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네. 8K TV를 구매하는 거는 사실 제가 봐도 지금은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4K 컨텐츠도 지금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8K는 결국 이제 컨텐츠를 이제 방송국이 만들기는 좀 힘들고요. 네. 개인이 대리점에만 있어요, 대리점에만. 예, 그래서 개인이 만들어야 돼요, 개인이. 개인이 이제 8K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네. 그런 108메가를 제품을 가지고 8K 동영상을 찍으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면 됩니다. 요즘 8K TV의 스마트 TV 펑션은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8K 동영상 그리고 내년에 그 1억 화소 정도 되면 8K가 되는 8K가 거예요? 8K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나올 제품은 그래서 2억 화소까지 된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이미지 센서 시장이 생각보다 커요. 이미지 센서 시장이 올해가 한 20조 정도 됩니다. 아, 생각보다가 아니라 클 것 같아요. 뭐 죄다 모든 뭐 폰에 다 달려 있고 세 개 네 개씩 막 달려 있고. 예, 그리고 자동차가 이제 카메라를 뭐 열 개 그렇죠, 그렇죠. 달고 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센서 시장이 2023년에 한 26, 27조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한 20조 넘을 거고 삼성이 한 3조 후반 정도 올해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소니가 이제 시장 점유율 50% 정도 되거든요. 지금?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이 기술이 더 좋잖아요. 지금은 네네네. 하소만은 화질은 소니가 더 좋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화소 전략을 구사하면 네. 과연 애플이 계속 소니 이미지 센서만 100% 다 쓸까? 그러면 이제 삼성이 이제 이미지 센서 시장이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 30조가 될 때 시장 점유율이 50%가 돼서 매출액이 15조가 나오면 삼성전자 작년에 시스템 반도체 전체 매출이에요. 파운드리 포함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 성과가 나오고 실제로 네네네. 소비자의 반응도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그래서 파운드리는 양산하는 비즈니스인 거고 LSI는 네. 개발하는 제품인 거고요. 네. 각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걸 혼동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폴더블은 삼성전자 IM도 중요하지만 그 저기 삼성 디스플레이도 중요하죠. 여기는 네네네. 메모리 빅사이클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메뉴들이 이제 곧 공개되고 또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메모리 사이클이 또 생각보다 우리 시장이 우려보다는 예상보다 지금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을 좀 체크하면서 네네. 좀 장기 투자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해 목표 주가 얼마입니까? 저희는 뭐 여전히 11만 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11만 원?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저희가 17만 원, 17만 원? 예, 하고 있고요. 뭐 제가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 하단도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상반기가 끝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올해 BPS보다는 이제 내년도 BPS랑 올해 하반기 BPS 이제 보통 포워드로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북밸류 자체도 좀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거는 꼭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반도체 이제 여러분 궁금증 의심하셨던 것들 많이 좀 풀리셨습니까? 이분이 바로 노근창 센터장입니다. 네, 현대사진권의 노근창 센터장님과 함께 오늘 반도체 비관론 한번 쭉 검토해보고 그것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반도체 오늘 너무 흥미로웠고요. 다음에 또 주가 안 가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또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